용접 독학. 안녕하세요. 독학님의 성우를 맡은 독학입니다. 오늘은 4인치 카본 파이프를 위빙 없이 펄스 용접으로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용접기에 있는 여러 가지 펄스 기능을 사용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봐주세요. 갭은 3mm 정도 벌릴 건데요. 위빙 없이 하기 위해 대구경 파이렉스 가스렌즈를 사용합니다. 대구경 파이렉스 제품은 가스 유량을 25 정도 올려줘야 텅스텐의 산화와 내부의 메쉬망의 내구도를 높일 수 있어요. 비싼 제품인데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겠죠? 고화질 카메라 영상을 위해 턴테이블 용접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앵글에 올려놓고 점테크는 5방 정도 쳐볼까요? 서스와 마찬가지로 점테크 4방을 치면 수축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점 한 방이 갭 1mm는 버틸만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펄스 용접을 할 때는 모재에 전달되는 열림력이 약하기 때문에 점테크를 아주 얇게 쳐야 녹이기 편해집니다. 갭은 대략 3mm예요. 용접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오늘은 DC 펄스 기능 중에 로우 펄스로 주파수 시간을 조정해 볼게요. 주파수 시간과 베이스 전류를 조절하면 모재에 들어가는 열림력도 달라집니다. 물론 자동 용접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 여기서부턴 교관이 설명한다. 손으로 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펄스를 잘 다루려면 용접봉 들어가는 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펄스 때리는 타이밍에 용접봉 스미는 감을 찾지 못하면 중간에 계속 끊겨서 기홀이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직 펄스를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나중에 티타늄이나 알미늄 용접을 할 때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을 테니 시간 날 때 해보는 것도 무척 재밌을 거야. 용접기가 없으면 하나 장만해라 실시. 가격은 1200만 원이다. 유, 격, 대. 전류를 260까지 올려서 필패스를 채워볼게요. 펄스 기능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전류가 세게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필패스 때 전류가 너무 약하게 들어간 것 같아 350A 최대치로 올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조차 쓸 수 없는 수치죠? 만약 펄스 없이 그냥 용접을 한다면 홀더가 녹아버릴 겁니다. 뻥치지 마라. 내 홀더는 4인치 용접쯤은 버틴다. 펄스 한 방에 비드폭을 최대한 덮으려면 이 정도 전류 수치가 필요하다. 달아서 용접하면 흘러내리겠지만 펄스기 때문에 한 방 한 방의 샘물의 제어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만 잘 밀어 넣으면 서브머지드 같은 자동용접 비드 물결이 나오는 거다. 무작에 재밌으니 내일 당장 용접기를 사서 해봐라. 실시! 유격대! 이렇게 고퀄리티한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다. 안 누르는 자는 앞으로 빼기 빨리고 안 나오는 저주를 걸어주겠다.